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작된 프레스 7월 세일 1차 라인업 소식에 이어서 아주 신나는 2차 라인업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저의 인생 게임 중 하나인 타이틀 역시 포함되어서 아주 뭔가 그냥 신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 주 일요일 17,000원 미만 가성비 게임들이 이번에 라인업이 아주 그냥 귀염뽀짝한 이싱글 맞아서 한번 신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나게 한 번씩 달려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스컬,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 중 하나네요. 여러분은 해골바가지 대가리의 스컬이 되어 제국군에게 잡혀간 마왕을 구하기 위해 왕성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해골 대굴박을 바꿔가며 착용하면서 그 대굴박 고유의 스킬들을 사용하며 게임을 펼치게 되네요. 처음에는 물론 정말 굉장히 어려워서 끝도 없이 고통스럽지만 역시나 게임에 요령이 생기고 패시브 스킬들도 찍어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엄청나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임이니까 한 번씩 레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7월 20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14,8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철권 7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철권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격겜 초갓겜 중 하나죠. 근데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되었다는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철권 7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든 DLC가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판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냥 한 판씩 깔끔하게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추후에 일반판 할인할 때 끼릿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최근 출시된 모든 DLC까지 포함된 완전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 레스킬을 해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권 7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7월 20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31,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인사운드 마인드입니다. 날씨도 더워서 짜증도 나고 오싹한 자극이 필요한 때죠잉. 그래서 공포게임 한번 살짝 뽑아서 들고 왔네요. 호호. 1인칭 심리 호러 게임으로 여러분은 기묘한 견물의 복도에서 깨어나게 되고 주변 환경이 제멋대로 바뀌어가는 공포스러운 공간에서 개성 넘치는 퍼즐, 섬뜩한 보스전 등을 펼쳐나가며 정신세계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 기억들을 박살내 나가게 됩니다. 매우 음산한 BGM과 분위기 등이 상당히 공포스러워서 공포게임 한 발이 끼릿하고 싶다면 고민해보시길 바랄게요. 인사운드 마인드는 7월 20일까지 플스5 전용 버전만 할인 중으로 50% 할인된 가격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입니다. 바빌리지 아마 올여름에 한번 라이브로 레스킬을 탈 것 같은데 많이들 놀러 와주세요잉. 암튼 바세븐의 빌어먹을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빌어먹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에단이 크나큰 복수를 꿈꾸고 빌어먹을 쉐키를 다 쏴죽이러 가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세븐 재밌게 즐기셨다면 그 이후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아마 다들 레스킬을 타실 것 같네요. 아, 근데 참고로 패키지판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혹시 수정하고 싶 싶다면 장 패키지로 끼를 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빌리지는 7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3,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동률이며 바스텝은 골드 에디션 플러스 바빌리지 디럭스 두 개가 합쳐진 컴플리트 에디션도 따로 할인 중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라그나로크 에디션입니다. 사실 어크 바랄라는 의외로 호불호가 진짜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 요즘엔 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확장팩 라그나로크가 포함된 에디션판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아, 특히나 시즌패스에도 포함이 안된 확장팩에 가격도 드럽게 비싸서 은근히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라그나로크 DLC만도 따로 할인에 올라와서 본편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 중 라그나로크 DLC가 땡기시는 분들만 따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크 바랄라 라그나로크 에디션은 7월 20일까지 55% 할인된 가격 49,500원, 라그나로크 확장판 DLC만 따로는 35% 할인된 가격 28,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일로 일단은 바랄라 본편부터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바랄라 본편은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코드베인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액션 RPG로 가벼운 소울라이크 느낌을 풍겨주는 게임이네요. 가까운 미래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여러분은 기억을 잃은 흡혈귀가 되어 고통에 가득 차있는 베인이라 불리는 이곳을 탐방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아가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게임에는 동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동료와 함께 플레이하셨다면 조금은 편하게 즐길 수가 있네요. 코드베인 디럭스 에디션은 7월 20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17,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다이아몬드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입니다. 제가 플스로 즐겼던 최고의 인생 FPS 중 단연코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촉각겜 중 하나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인생 게임이 바로 이 콜 오브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네요. 아 참고로 콜 오브 모던 워페어는 리마스터가 있고 리부트가 있는데 리마스터는 본편 원작을 리마스터링한 작품이고 리부트는 새로운 스토리로 새롭게 구성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토리 몰입도 개미쳤고 그래픽도 상당히 깔끔했으며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지 멀미를 느낄 새도 없이 재밌게 즐겼었네요. 정말 재밌으니까 이 게임은 무조건 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는 7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이아몬드 게임은 VR 전용 게임이네요. 바로 The Walking Dead Ancient Sinners입니다. 혹시 VR 사놓기만 하고 할 게임 없으신 분들은 요 게임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드 워킹 데드를 배경으로 하는 PSVR 전용 공포 게임입니다. 좀비가 창궐하는 뉴 올리스의 폐허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전투, 매복, 수색을 이어나가며 도시 속의 의문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되는데요. VR 전용 게임 중에서는 상당한 수작으로 손꼽히기도 하며 특히 올해 말에는 차기작까지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여름 VR로 신명나게 좀비 게임 하고 싶으시다면 레츠 겟 잇. 워킹 데드 세인트 시네스는 7월 20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이아몬드 게임은 서브노티카입니다. 외계의 대양 행성에서 펼쳐지는 해저 서바이벌 어드벤처 게임으로 낯설고 적대적인 외계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게임이네요.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갖춰나가며 또 다른 생존자들을 찾고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며 오로라 호의 추락 원인과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내서 행성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계 행성의 바닷속을 혼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며 끝도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기렛 생존형 해저 어드벤처 게임 중에서는 가히 최고로 꼽히는 작품으로 한 번씩 해보셔도 정말 재밌을 게임이네요. 서브노티카는 7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여기서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60% 할인된 가격 13,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러면 최저가 동률입니다. 아 후속작인 블로우제로 역시 할인 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해요. 다이아몬드 게임은 슈퍼로봇 대전 B입니다. 슈로드 시리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 등장한 로봇들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스토리를 다루는 턴제 시뮬레이션 RPG 게임인데요. 초반부에 뭔가 오글거리지만 쉽게 몰입되는 스토리나 건담과 같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로봇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라 약간 지루해지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슈퍼로봇 대전 B는 7월 20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7월 세일 2차 라인업을 한번 뽑아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라인업에서도 스컬, 바빌, 철권, 모던 워페어 등 꽤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할인 기다리시던 게임들이 있다면 놓치시지 말고 끼를 해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일요일에 다시 기가 막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뿅뿅